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노라인입니다. 일반인을 위한 산부인과 초음파 강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초음파 검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탐촉자를 진로 삽입을 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검사를 경질 초음파 검사라고 합니다. 직접 기구를 삽입해서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 검사보다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 여성에게는 복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질 초음파 검사는 자궁 근처로 탐촉자가 위치하기 때문에 자궁 내부에 있는 구조물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경질 초음파 검사에 사용되는 탐촉자입니다. 네, 복부 초음파에 사용되었던 탐촉자와는 모양이 좀 다르죠. 그래서 자궁 근처에 위치할 수 있도록 얇고 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질 초음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자궁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두꺼워져 있는 자궁 내막까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질 초음파 검사는 자궁 내막의 구조물을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복부 초음파 검사가 숲을 보는 검사라고 비유했다면 경질 초음파 검사는 나무를 보는 검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복부 초음파처럼 이 전체 구조물을 한 번에 볼 수는 없지만 하나의 구조물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또는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진행하게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자의 자궁 내막에 혹이 의심된다면 둘 중에 어떤 검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자궁 내막의 구조물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경질 초음파가 더욱더 정확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자궁 내막 아래 종양 형태의 물질을 경질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 내막에서 임신낭이 관찰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자궁 내막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경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임신낭은 매우 작은 크기인데요. 복부 초음파보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질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더욱더 이른 시기에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임신 초기에는 자궁 내막에 있는 임신낭을 볼 목적으로 경질 초음파가 진행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산부인과 검사 두 가지 종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